아삼촌을 상하이 이상훈 PD 대표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 아 여러분들 또 기다리신 분들이 많죠. 처음에 그냥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이것 저것 뭐 모아보느라고 또 나름 네 또 노력을 해봤습니다. 오늘 바로 1:1 사이즈 헬멧 앤 마스크 4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 바로 블랙팬더 형님, 블랙팬더 형님의 헬멧 되겠습니다. 짜라잔, 와 그렇습니다. 우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급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플라스틱이긴 한데 조형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 킬러바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 제가 중후반대 정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깍대기 치고는 뭐 조금 고가지만 엄청나게 받아보고 만족을 했던 제품이고 더 좋은 거는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안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 그 자전거 헬멧처럼 그렇죠. 이렇게 뭐 보호장구가 되어 있는데 절대로 이거를 오토바이 헬멧이나 뭐 자전거 헬멧 대용으로 못 씁니다. 이거 그냥 깨져요. 이거 되게 약한 겁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뒤가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서 한번 써볼게요. 이런데 찔려 찔려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얼마나 따끔따끔하겠어요 여기 이런 거. 그래서 살짝 제가 또 얼굴 두상이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딱 막아주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다 잘 보여요. 또 여기다가 잘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어요. 와.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끊어놓은 옷을 입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폴라티까지 입어주고 어? 그럼 이제 이번배 할 수 있는 거야. 이번배! 아 이렇게 되면 뭐 바로 와칸다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재질이 ABS 재질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뭐 조금 조형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점. 뭐 안쪽에 사실은 조금 뭐 마스크 이런 데도 좀 답답하지 않게 그래도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놔 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안성 그쵸? 잘 보여요 여기 지금. 아 보여요? 오케이. 어? 그쵸? 보이죠? 요거는 뭐 전시 효과도 좋고 뭐 쓰고 가지고 놀기에도 뭐 굉장히 좋은 뭐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제품들은 토이저러스나 요런 데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레전드 기어 제품이라고 해서 바로 스타로드 헬멧 되겠습니다. 와 요거 요거 또 기가 막히죠. 스타로드가 우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헬멧 되겠습니다. 아 아주 뭐 멋지고 안에도 고정할 수 있게 이렇게 끈을 또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요 안에서도 바깥이 보인 바깥이 보이겠죠 그쵸? 오! 오! 소리 들었어요? 내가 들었다가 모르고 여기 눌렀거든 그러니까 소리가 그쵸? 와 그래서 뭐 자 일단 어떻게 쓰느냐 얘를 이렇게 하면은 탈착이 돼요. 와 이거 위로 열려 이렇게 오호 이렇게 위로 열려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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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어, 나 같은 경우는 뭐 이빨 땡겨야겠죠. 이빨 땡겨서 일단 한번 써봅니다. 우와 그리고 턱끈 딱 여기 턱끈이 여기 안에 있죠. 턱끈 턱끈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뒤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뒤에도 잘 닫혔습니까? 뒤에 닫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원래 이렇게 열어서 총! 하면서 뭐 날아다니고 여기 누르면은 이렇게 해갖고 그쵸? 딱 요 귀 뒤로 딱 숨기는 원래 그런 건데 야 이 정도면 진짜 우주에서 생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불 요걸 눌러주면 이야 불이 들어옵니다. 사운드와 함께 불이 들어오네요. 밝은 불 이렇게 조금 덜 밝은 불 아주 안 밝은 불 불이 꺼집니다. 이렇게 4단계로 조절도 가능을 하네요. 버튼은 그냥 무용지물 아무것도 없는 폼이고 요 버튼이 이제 소리가 나고 라이트 기믹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아 좋습니다. 와. 그래요 요런 식으로 뭐 안에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또 안에도 이렇게 안에도 그냥 마무리하지 않고 뭐 역시 하스브로답게 또 이렇게 또 표현들을 좀 잘 해줬고 여기 보시면 건전지는 요 앞에 들어갑니다. 예, 여기 헤드 앞에 주둥이 쪽 여기에 예, 건전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예, 스타로드의 헬멧까지 보여드려봤고요.
세 번째 헬멧 뭐냐? 헬멧이 아니고 마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거 여러분 대박입니다. 가성비 최고를 제가 하나 구해와 봤습니다. 바로 데드풀 마스크 되겠습니다. 데드풀. 자, 요겁니다. 이야, 어떻습니까? 와, 진짜 같지 않나요? 이거 봐요. 와, 씨. 여기 진짜 빨간색 내복만 입으면, 아니, 빨간 내복이다. 빨간색 쫄쫄이만 입으면은, 요게 이제, 마스크, 이제 플라스틱 마스크에 이 천을 이렇게 덧대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비메이커 제품이고, 가성비 합쳐서 54,000원을 주고 샀죠. 근데, 받아보고 굉장히 큰 만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속 파츠도 또 이렇게 또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쵸? 요게 맞나요? 그쵸?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통 표정이라면 요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웃는 요런 표정, 요런 표정까지 좀 지어질 수 있고,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얘는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아예 앞이 안 보이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아예 안 보여. 그리고 심지어 눈알도 잘 떨어져. 그래서 뒤에 이렇게 테이프로 내가 붙여놨어. 이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 파츠 교환은 대신에 된다는 점. 이렇게 열어요. 이게 안에 자석이 되어 있잖아요. 자석으로 해서 이걸로 요렇게 붙여주면 자동으로 탁 갖다 붙겠죠. 그렇죠. 이렇게 붙이면 한쪽 표정이 이렇게 좀 일그러진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거 대박이다. 그리고 사실 후기가 많지 않길래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사봤거든요. 하지만은 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고, 여기 어떻게 쓰느냐, 마스크도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얘를 요렇게 지퍼를 열어주면 쓸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건 안 들었습니다. 이 마네킹. 이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아머드 배트맨의 어떤 마네킹. 네, 그거 제가 그냥 여기 씌워놓은 거고, 이건 안 들었어요. 이건 별매. 이것만 이렇게 딸랑 와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이거 심지어 이거 박스도 안 들었어. 누가 직접 수작업하나봐, 만드나봐요. 박스도 안 들어서 봤는데, 요거 이렇게. 그래도 바깥에 보여야 되니까 요걸 투명하게 이렇게 해주셨더라고. 근데 이걸로 하면은 너무 간지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얘 데드풀 루나르도 하얀색이어야 되는데 투명한 거에서 누나 이렇게 보이는 건 무슨 의미야? 스카우터도 아니고 드래곤볼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뭐 그래도 표정 파츠에 따라서 누나도 4개가 달려있다라는 점. 요거를 일단 한번 써볼게요 제가. 요 안에도 보시면 그래도 나름 또 요 안에 이렇게 이마 아야 하지 말라고 여기 스티로폼을 또 이렇게 두 개를 또 이렇게 박아놨죠. 아주 뭐 배려 칭찬하고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와, 잠시만. 이제 지금부터는 배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목이 굵으신 분들은 조금 네 조심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목이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 눈이 좀 위에 있구나. 이렇게 조금 높게 조정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 지금 웃고 싶어? 그러면 이거 떼고 자석이 좀 강하게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떼고 약간 자 웃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내가 내 표정을 직접 만든다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웃을 수가 있고, 이것도 풀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래도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투명한 브릭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여기다 붙여주고 꺼지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색깔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이게 제일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봤고. 제가 지금 3개 보여드렸죠. 4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 더 있는데 요 하나는 예전에 보여드렸던,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바로 캡틴 아메리카 헬멧 되겠습니다. 이거 보여줬는데 왜 또 가져왔어요? 제 탕 아니에요? 그때 헬멧 4종 초반에 했을 때 댓글에 열립니다. 쓸 수 있습니다. 나사를 열면 이걸 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그 영상에서는 아 이거 못 씁니다 전시용이요 했잖아요. 근데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여기 나사 여기 보니까 나사를 발견했어요. 이거 딱 뽑아주면 자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뜯으면은 쓸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감에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이거 진짜 고퀄인데 그냥 요즘에 어디 캡틴 아메리카 헬멧이라고 해서 쓰는 거 보면 다 막 이렇게
무슨 천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아메리 캡틴 아메리카 천으로 얼굴 이렇게 그런 뭐 돌 이렇게 총 이런 거 맞으면은 아야 하지. 이게 딴딴한 헬멧이야 막아내잖아요. 그 총알을 막을 수 있는 걸 그대로 쓸 수 있다? 얼마나 지금 흥분되고 기대됩니까? 공격력 열리나? 빠지는 거였어. 아,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돼 있었네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딱 이렇게 풀 수 있게, 턱끈도 풀 수 있게 딱 되어 있잖아요. 요거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얼굴 커서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안 들어가면은 타이트하긴 한데요. 여러분 들어갑니다. 우와! 들어갑니다. 와, 들어갔다. 자, 여기 턱끈까지. 크리스 에반스, 에바 크리스 에반스. 어떻습니까, 여러분? 딴딴. 뭐야, 에일리언이야 뭐야? 이게 어? 멋있는데? 아,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뻔했네요. 왜 사람들이 이걸 안 쓰는지 전시용인지 알겠네요. 아, 시도해봤다는, 그래도 시도해봤다는 게 어딥니까, 그쵸? 시도해봐서 네, 이렇게. 아, 자, 이렇게 해서 헬멧 세 개, 그리고 마스크 하나, 뭐 이렇게 보여드려 봤습니다. 아, 1대1 사이즈 정말 매력 있죠. 뭐 얘도 가성비가 너무 좋았고요. 얘도 뭐 굉장히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핫템으로 뭐 제품들 뭐 굉장히 가지고 놀기도 좋은 제품들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1대1 사이즈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1대1 사이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상추들 안녕.